안녕. 곤니치와. 사왔어. 서브웨이 클럽 플랫브레드 15cm 슈레드 모짜렐라 치즈 오믈렛 추가 절인 거 3개 빼고 렌치 스위트 어니언. 쿠키는 먹을 필요를 못 느껴서 안 사왔어. 이거 당연히 내 시그니처 메뉴여서 외웠지. 진작에 외워 다니지. 상당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어볼까 하는데 콜라를 먼저 마셨더니 배가 살짝 불러버리니 기묘한 상황. 모자가 곧 뜯어지겠다고? 이거 원래 그런 모자야. 잘 모르는구나. 이걸 사올 때까지만 해도 이거 갖고 배가 찰까 했는데 콜라 탄산 때문에. 안녕하시렵니까? 어쨌건 일단 사왔으니까 밥 먹어야 돼서 먹어볼게. 맛있겠다. 여기까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어깨 나온다. 어깨 나오잖아. 내가 보여줬잖아. 어서와. 네. 밥 먹을 때 습관 하나 알려줄까? 난밥 먹을 때 맨날 입 닦아. 한입 먹고 입 닦고. 입 계속 닦아. 포장지가 왜 축축하지? 소스를 엄청나게 넣어주신 것 같은데. 안 더워. 오늘 여기에 코트만 입고 나왔어. 그런가 보다. 아니야, 평소보다 소스를 좀 많이 넣어주셨는데? 쿠키 안 먹는 만큼 소스를 더 넣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안 뜯겨. 헤이, 조명. 넌 지금 모니터가 아니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라이브 할 생각이 있다면 컴퓨터 모니터를 조명으로 쓰세요. 있을 수도 있지. 누가 생일이야? 축하합니다. 아니, 꼭 인플루언서여야만 라이브를 하나?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예, 틀어놓고 하는 거지.
생일 라이브 껴주세요. 호텔 브이앱? 호텔 브이앱? 그때 나 혼자 밥 먹었나? 고구마 돈가스 먹고 싶은데 이따 먹을까 말까요?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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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돈가스. 여러분들, 갱초돌님이 그거 튼대요. 생일 라이브. 다들 보러 가주세요. 나한테 편지 쓰고 있었다고? 대박. 언제 올라가? 지금 친구에게 경호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원숭이 같긴 한데, 원숭이는 아니고, T1 경호라고 하고요. 저는 밥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밥 드세요. 이 라이브가 시작된 지한 10분 정도 됐을 때 내가 하나 질문을 할 텐데 그걸 맞추는 사람에겐 소정의 상품이 있겠습니다. 서브웨이 사달라고? 역조공으로 서브웨이? 서브웨이를 직접 만들어주는 거야? 아니, 나 오늘 서브웨이 이거 포장하러 가는데 내 전에 메뉴가 뭐였더라? 되게 파마산 오레가노인가? 뭔가 되게 두꺼운 빵이었는데 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반이 돼서 이렇게 찢어져야 되잖아. 근데 이 껍데기만 이렇게 뜯어진 거야. 그래서 저 빵을 먹는 사람은 참 불쌍하겠다. 이 생각을 했어. 직접 갔지. 다이고가 피크닉 가고 싶다고 했는데 안 갔어? 안 가는데? 나한테 가고 싶다고 안 함. 서브에서 잠안 취할까? 아침에 렌타랑 운동 못 갔어요. 오늘 일찍 나와가지고 이따 저녁에 갈것 같긴 한데 PT도 잡아야 되는데 PT 잡아야 되는데 언제 잡지? 아니 요새 렌타랑 거의 연인이야. 맨날 어제도 저녁에 나 귀멸의 칼날 영화 보고 왔거든. 근데 그것도 찬영이랑 렌타랑 갔는데 또 렌타고 아침마다 맨날 렌타랑 조깅하고 운동하고 같이 밥 먹고. 렌타랑 지금 한 58일 됐나? 장난 아니고. 투투 챙겼지. 멤버들 200원씩 모아주던데? 아, 10분 됐다.
내가 뭐가 달라진지 맞추는 사람. 물이 안 마순. 아, 이 모자. 모자 벗긴 했지. 머리 정리하긴 했어. 살도 많이 빠졌지. 자, 아무도 못 맞추는 것 같으니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귀걸이 더 두꺼운 걸로 바꿨어. 보이나? 두꺼워진 거? 이거 사러 간 김에 살짝 산보를 다녀왔는데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 그냥 바로 샀어. 아, 귀걸이 말했다고? 몰라, 나는 듣지 못했는 걸. 귀걸이를 사실 이좀 두꺼운 귀걸이를 사게 된그 모티브가 있어. 왜냐면 내가 요새 경호는 언제나 트렌드에 약간 뒤처진 사람이거든. 그래서 다나카상을 뒤늦게 엄청 열심히 막 찾아보고 있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다른 사람이시지만 다나카상의 그 회사 관계자분 경욱 선배님, 경욱님이 귀걸이를 되게 두꺼운 걸 끼시더라고. 근데 그게 내가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서 걷다가 갑자기 피어싱 샵이 있었는데 바로 그 경욱님께서 두꺼운 피어싱을 낀걸 보고 어? 하고 바로 바꿨어. 근데 또 너무 두꺼우면 그렇게 늘어나고 그거는 또 그렇게 되기 싫어서 중간 크기? 원래 끼던 게 원래 끼던 게 이거거든. 아이고, 내가 맨날 들고 다니는 귀걸이 볼리다. 왜냐면 활동을 하다 보면 마이크를 차서 귀걸이를 빼야 될 때가 있거든.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쪼꼬매? 너무 귀여워. 그래서 크기가 한요 정도 차이가 난다. 오, 안경, 예스. Let's go. 이 정도 된다. 근데 이것도 나름 디테일이 있다. 내가 오른쪽 두 개, 왼쪽 하나잖아. 그래서 왼쪽 이 밑에는 같은 사이즈를 끼고, 그 다음에 더 작은 거를 이 위에다 꼈는데, 이것도 크게 달라. 얘가 여기다 끼고, 얘를 여기다 짱이지. 나좀 짱인 듯. 감사합니다. 귀뚫으면 소독해야 되지 않냐고? 나는 근데 문제 생긴 적이 단한 번도 없는데? 근데 약간 하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주머니상 도쿠데스카. 아, 코코. 이것도 관리 잘 하나 내가? 그냥 씻고 뭐 관리는 딱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뭐야? 소스가 막오오왜 이래 이거? 원래? 잠시만, 이거 빨리 그냥 먹고 올게.
비상사태 나서 그냥 빨리 먹고 있어. 근데 내가 원래는 운동하면서 엄청 운동도 더 되게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엄청 잘 챙겨 먹어서 그때 이전까지 라이브 한거 보면 좀더 붓기도 있고 좀더 이렇게 약간 좀 넙대대한 느낌이 있었는데 빼면서 사실 잘 먹으면서 빼야 좀 건강하게 건강보다는 건강이 나쁘진 않으니까 막 손실 없이 딱잘뺄수 있는데 막상 내가 막 그렇게 먹는 거를 막 좋아하진 않는구나를 느낀 게 막상 빼니까 굳이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사실 깨끗하게라도 똑같이 먹긴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막안 먹고 빼니까 확실히 좀 눈에 띄게 좀 왜소해지더라고. 뭐 왜소해봤자 뭐 얼마나 왜소하겠지만은. 볼살 많이 없어졌지. 지금 약간 다이어트 하니까 확실히 좀 날렵해졌어. 그치? 근데 확실히 드러밍 활동 때 보니까 드러밍 때나 진짜 좀 말랐더라. 얼굴이랑 목이랑. 내가 그 얼마 전에 그 뭐냐 농구 선수 약간 좀 프로필 하듯이 혼자 농구놀이 했잖아. 그것도 드러밍 보는데, 드러밍 때 사진을 보는데, 되게 뭔가 괜찮은 거야, 상태가. 살도 되게 많이 빠져 있는데, 뭔가 머리도 되게 뭔가 쌈박하니, 뭔가 날티 나고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되게 짧을 때가 참 뭔가 그좀 괜찮은 거야. 좀 약간 날티 나는 그때가 그래서 그때가 좋았어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야 그때 좋았어. 다시 봐봐. 써너비? 써너비 때 사실 노모렉스 때까지 나를 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좀 약간 오버했던 게 많아가지고. 예스, 좀 부끄러워. 좀 약간 오글거린다 해야 되나? 약간 아직 여러 가지 시도할 때라 좀 과한 것들이 좀 그래 있어서 내 눈에 좀 별로야. 그래서 옛날에 그 좋았던 곡들을 지금 다시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나는 좋으니까 좋아해달라고. 알았어, 좋아해줄게. 콘서트 가자. 하나 둘 세고. 아, 그 하나 둘 세고도 그렇고 오늘은 이만큼도 그렇고 내가 좀나 스스로가 조금 그래 뭐랄까 조금 근데 좀 신기한 게 그때 내 모습을 좋아하게 된 사람들이랑 지금의 나랑 조금 그래도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드러민 펑크 착을 입은 나랑 그때 오늘은 이만큼 때 하나 둘 세고 때 나랑 되게 다른 느낌인데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좋아해 준지 되게 고맙기도 하고 신기하더라고. 아우, thank you very much. 고맙구나. 영어의 모든 순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허그 타노시미, 허그 망관부. 허그 망관부. 허그를 위해서, 이거 너무 가르마가 너무 심한걸? 허그를 위해서 머리도 바꿨다는 사실. 바꾼 건 아니고, 아이고 더 진해졌네. 힛 넘어가라. 어이, 어떻게 안 되잖아. 보라색, 어두운 보라색으로 그냥 그색 뺐던 데만 다시 덮었는데 뭔가 지금 약간 회색 느낌으로 빠지고 있어. 약간 좀 어두워졌지. 웰투하보다 어두워. 좀, 어떤 느낌이랄까. 우리 쇼챔 얼음땡 첫 방을 쇼챔에서 했었잖아, 이번에. 쇼챔 때 정도 색인 것 같아, 지금. 덮을까, 오픈할까. 고민이 좀 되는 것 같네. 기억 안 난다고? 덤머? 나를 보고 있더니 망고가 갑자기 먹고 싶어졌다고? 망고가? 왜? 왜? 나 쇼챔 때 덤머를 하려고 내렸는데 첫 방이어서 약간 이제 자켓 뮤비와 같은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올렸었는데 쇼챔 때 약간 사실 그때 거의 회색이었어, 머리가. 빠지다 보니까 좀 회색으로 빠지더라고. 근데 나는 솔직히 보라색도 그렇고 다 좋지만 회색이 잘 어울렸던 것 같아. 뭔가 너무 막 강렬하지도 너무 무난하지도 않은 좀 뭔가 적당한 색? 약간 좀 머리로 치면 반깐 느낌? 블랙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블랙 하고 싶지. 금발, 백금발.
백금발 나 하고 싶어. 백금발 아니면은 그 뭐냐 흑발. 아니 백금발 반응이 장난 아니잖아. 어른 땡때 나름 좀 딥한 색이었으니까 백금발 하려면 또확 달라 보이려나? 반은 흑발, 반은 금발 해달라고요? 뭐 탕짜면이에요? 할 수는 있죠. 과연 하게 될까요? 뭐 하게 될 수도 있지만. 탕짜? 자장면. 무지개 머리? 나 약간 그 솜사탕 머리 같은 거 해보고 싶긴 한데. 약간 솜사탕 아니면 이제 연분홍 되게 벚꽃색 그런 되게 파스텔 톤인데 되게 밝은 좀 바른 색이라 해야 되나?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난 짜장이랑 짬뽕 중에 평소에는 짜장인데 한 번씩 짬뽕이 되게 땡길 때가 있어. 염색 추천? 하늘색 하늘색 어떠신지. 아, 연분홍 패션위크 때 그치 그때도 연분홍이긴 했지만 사실 그거 약간 좀 바이올렛이 좀 섞였던 것 같아. 좀 탁한 연분홍이라 해야 되나? 좀 약간 잿빛 섞인. 근데 완전 연분홍 그 벚꽃색 있잖아. 그런 벚꽃색 해보고 싶었다. 와, 그때 뭐지? 그때 진짜 말랐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그 코다리찜에 나오는 그런 코다리처럼 말린 명태처럼 진짜 말랐었어. 말렸어, 그치? 재밌었어, 그래도. 근데 진짜 웃긴 게 그때 막 그렇게 식단하고 막 수분 조절해서 말랐던 게 지금은 그 정도로 안 하고 막 단수까지는 안 해도 그 정도 뭐그 정도 다이어트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좀 약간 빼는 거에 좀 득도한 느낌이랄까? 득도라고 하기엔 너무 저렙이긴 한데 어쨌든 확실히 계속 구력이 늘어나니까 이게 뭔가 점점 더 이렇게 능숙해지는 것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알면 알수록 어려워지는 게뭐 그런 거겠지만. 불 키면 어떻게 불 키면 괜찮나? 불 켜도 체력? 아니 체력은 확실한 건전 같진 않아. 뭔가 체력이 이게 진짜 체력이 왜 이럴까? 체력이 왜 이럴까? 확실한 건전 같진 않아. 이게 왜 이럴까? 아, 진짜 모르겠네. 체력이 전 같진 않은데. 아, 이게 진짜 체력이 이상해, 진짜. 맞아. 그 최근에 아는 형님의 그 김계란님, 내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란 말이지. 김계란님이 나오셔서 그 약간 선공개였나? 그때 이렇게 했던 그런 말이 되게 몸에 좋은 건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시다 하더라고. 뭔가 좋으려고 하는데 더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주우재 선생님의 그 이론이 맞는 건가?
살며시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또 유산소는 계속 해줘야 되는 것 같아. 진짜 그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좀 느껴져. 그래서 열심히 요새 뛰고 그러고 있다. 나 요새 주우재님의 킹 받는 모먼트가 마음에 들어. 안녕하시렵니까? 오디오 쉬지 말아달라고요? 뭔가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 주우재님이랑 만약에 합방을 하게 되면 나 같이 킹받게 할 자신 있어. 언젠가. 아, 내 브이로그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더라고. 나도 잘 모르지만 일단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살짝 더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주우재님 키가 어떻게 되실까? 차이 많이 날려나? 187, 우와. 187은 엄청 더커 보이신다. 저는 183입니다. 오, 이거 보임? 안 보이네. 핏줄 안 보, 아, 왜안 보이지? 아까 보이는 것 같았는데. 아쉽구만. 183인데 나 185까지 크고 싶어. 뭔가 83, 2나 4보다는 3이 좋거든. 근데 딱 85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2미터 좀안 되지. 185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체형 교정하면 185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정이가 체형 교정하면서 키가 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아, 얼굴이 좀 목도 좀 얇아졌다고 해야 되나? 목도 얇아지고 얼굴도 좀 날렵해져가지고 좀더 콩나물 같아졌어. 콩나물, 숙주나물, 팽이버섯 약간 좀 그런 느낌. 뭔가 이런 것도 있다? 어, 지금 일어났다고? 세희야, 몇 시에 잔 거야? 세희야, 지금 일어나면 어쩌니? 하루의 절반은 벌써 다 가버렸다야. 근데 요새 코 막히는 게 점점 심해져. 지각생 안녕.
일어난 순간부터 시작. 근데 나도 오늘 좀 늦게 자고 싶었는데, 늦게까지 자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다.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책안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오랜만에 책을 좀 봐야 될것 같아. 생활 패턴 바꾸기가 어렵다고? 몇 시에 잤다, 몇 시에 일어났는데. 안녕. 화이팅. 해야지. 무슨 책이라고 물으면 계속 똑같은 책 읽고 있는데. 원래 아침에 자고 이 시간에 일어난다고? 책 추천? 추천할 책이 뭐가 있을까? 나중에 그냥 한 번에 쫙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나도 요새 맨날 그뇌 관련된 책 그거 들고 다니긴 하는데 그걸 막상 읽지 못하고 있었어서 그거를 일단 다 읽어야 되지 않을까. 책 첫걸음 쓰나요? 아, 착 붙는 일본어 독학 첫걸음. 일본어 저거 씁니다. 인간 실격? 그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머릿말은 봤어. 경우 모자 라면 먹다가 담궜다.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지. 라면 먹다가. 쓰고 있는 모자를 쓰고 싶다. 뭐 쓸래?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다. 인간 실격을 꼭 읽어보라고? 무슨 책인데? 멋진 책이다. 그렇구나. 드라마도 있는데? 다음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로 넘어갔다고? 안드로이드로? 나는 넘어갈 예정인데, 사과로. 링고. 만화책도 있다고? 만화책은 언제 마지막으로 읽었더라, 만화책? 아, 이건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아, 약간 그 일본 만화책은 주술회전 만화책 읽어봤다. 근데 뭐지? 어제 렌타랑 찬영이랑 김열의 칼날 보고 왔다 했잖아. 솔직히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보지 않는 걸 추천할게. 약간 조금 더 기다리면 굳이 이제 영화관에 페이를 지불할 것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 아, 근데 일단은 저 책부터 읽어야 돼. 저거 말고는 요새 책을 건든 적이 없어. 아니면 이제 별게 다 영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작가분이 뭐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영감이 됐던 모든 것들을 뭐 약간 캡처하거나 아니면 글로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스크랩해서 이렇게 모아둔 그런 책인데 그런 거 보고 있고. 읽고 있다가 연습하고 밥 먹고
계획이요? 계획은 책 읽고 연습하고 밥 먹고 그러고 또할거 하고 그러면 되겠다라는 간단한 계획을 짜봤습니다. 그 하트 보입니다. 저녁을 벌써 정해? 저녁 뭐 먹지? 2시 반에 저녁 정하기. 원래 점심 먹으면서 저녁 정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가? 난 아니었나 봐. 아점저입니다. 난 자는 순간 아침 정한다고? 오케이. 오늘 헛슬 하려고. 아직 헛슬까지는 아닌 것 같고, 헛슬 해야지. 그러면 나는 이제 40분에 끄겠다. 왜냐면 아직 할게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열심히 투게더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벌써 40분 일안 했다고? 나도 그러네. 나도 40분 동안 일안 했어. 파이팅 해야지. 오늘 그것도 봤다? 부석순 선배님들 음방 비하인드. 버블라이브 자주 해달라고? 아니, 나는 그래도 자주, 막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했는데 당신이 오늘 버블라이브 처음 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캡처 타임? 무슨 캡처 타임 할까? 그런 거 말고 특이한 포즈? 직장인 응원? 화이팅! 안녕. 다음에 또 봐. 화이팅!